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2회 7월에 봤던 시험 이제 수질환경 기사 실기 기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이에요. 자, 요거는 내용형 문제네요. 자, 기존의 활성슬러지 공법은 SS의 기준치를 준수하여 처리되었으나 기준치가 강화돼서 지금 SS를 더 모아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가할 수 있는 고도 처리 공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SS를 제거하는 공정이면서 기존의 활성 슬러지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공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공법 세 가지 나와 있는 대로 급속여과, 그다음에 기계식 표면여과, 그다음 막분리 이렇게 여러 개 혹은 막여과 이렇게 더 적어주시면 돼요. 자, 문제 2번 볼게요. 자, 지금 산성 폐수 A 공정에서 pH가 3인 폐수가 양은 1000 큐빅 미터 부피로 배출이 되고 B 공장에서는 pH 5인 폐수가 2000 큐빅 미터로 이렇게 배출이 돼요. 그럼 이거를 혼합을 했을 때 혼합 pH가 얼마냐? 자, 그러면은 얘는 산과 산을 같은 거, 그죠? 산과 산 같은 거를 혼합했을 때의 pH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같은 거를 섞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농도는 부피 더한 거 분해. 그 다음에 농도 곱하기 부피. 요거를 같은 거는 더해주시면 되죠. 산의 연기를 다른 걸 넣으면 빼주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주의해서 같은 거니까 더하기로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단위가 지금 pH가 나왔는데 넣을 때는 우리 농도 단위로 넣어야 되니까 누구를? 수소이온으로 넣어야 되죠. 그래서 수소의 농도 pH 3이면 수소의 농도는 10에 마이너스 pH 수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몰. 그 다음에 pH가 5일 때는 얼마예요? 10에 마이너스 5승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A 공장은 10에 마이너스 3승의 농도는, 아니, 부피는 1000이고, 두 번째 공장은 수소의 농도 10에 마이너스 5승의 부피 2000이에요. 이거를 부피 합친 걸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와요? 3.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자, 몰 하든 아니면 노말농도 하든 수소이온은 몰이랑 노말농도, 뭐 몰농도, 노말농도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pH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예요. 이게 수소이온 농도죠. 혼합된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입니다. 자, 그래서 3.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해서 계산을 했더니 값이 네, 3.4688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니까 네, 3.47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3.4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자 테스트 목적 뭐예요? 최적의 응집 조건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 최적의 응집의 최적 pH를 찾고요. 그 다음에 최적 응집제 투입량, 응집제 투입량. 그 다음에 최적 응집이 가장 잘 되는 응집 최적, 그죠? 응집 최적, 응집제 종류. 또 하나만 더 한다 그러면은 최적의 알칼리도 양, 그죠? 그거까지 하는데 보통 이제 네 가지라면 알칼리도까지 포함되겠지만 그게 없으면은 우리 pH가 얼마인지, 응집제 양이 얼마인지, 어떤 응집제를 넣어야 되는지 요거 세 개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문제 4번 볼게요. 자, 침강 속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고 입자를 100% 제거할 수 있는 최소 입자의 직경을 사출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 말은 자, 100% 제거될 때, 100% 제거되려면 자, 표면 부하율이 보다 침강 속도가 표면 부하율보다 같거나 크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 입자 직경이니까 같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 침강속도식, 스토크식으로 침강속도를 계산을 했을 때, 요때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입자의 최소 직경이니까 D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요 침강속도 스토크식을 이용해서 D를 구해봅시다. 자, 지금 침강속도가 얼마? 0.6cm/s예요. 그럼 단위로 우리 cm/s, 그 다음에 그램, 요걸 사용해야 되겠네요. 자, 얘는, 자, 직경
D의 제곱. 이거 우리 뭔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 단위가 센티미터가 나올 거예요. 왜? 우린 지금 요 센티미터 세크 그램으로 맞춰서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D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나머지 G값도 우리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쓰려고 하니까 9.8 미터 퍼 세크 아니고 980 센티미터 퍼 세크를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 밀도. 자, 지금 입자의 밀도, 입자 비중이 2.67, 그리고 물의 밀도는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μ니까 18 곱하기 0.0101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예요. 자, 보시면은 지금 전부 다 센티미터 세크 그램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 다 지우셔도 돼요. 그냥 숫자만 넣으셔도 돼요. 전부 다 센티미터 세크 그램으로 맞춰주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솔버를 이용해서 우리 D를 구했더니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8.163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나와요. 단위는 네, 우리 센티미터 세크 그램으로 넣었기 때문에 센티미터가 나와요. 근데 우리 직경 밀리미터로 산출하라고 했으니까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1cm는 10mm죠. 그랬더니 8.163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밀리미터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8.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밀리미터 요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돼요.